고 이관희 집사의 초병 과정과 신앙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등 국내 흥행에 힘입어 같은 제목의 책이 출간됐고 지난 25일부터는 미국에서도 정식 상영되고 있습니다. 남경남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6일 개봉한 영화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집사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겪었던 고난의 과정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고 이관희 집사.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내의 혈액암 4기 판정 소식까지. 교회 오빠는 죽음 앞에서의 숭고함과 신앙을 보여줬던 고 이관희 집사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개봉 이후 두 달 만에 관객 수 10만을 돌파하고 국내 기독교 다큐 영화 중 역대 3위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교회 오빠. 일반 상업 영화가 아닌 기독교 영화로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오락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에 목마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라도 이 삶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의 진정성 있게 자기 삶을 돌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이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배급사인 커넥트 픽처스는 미국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화 시사회를 가지고 지난 25일부터는 미국 LACGB 부에나파크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관희님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또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영화 보는 내내 던졌습니다. 답은 이관희 집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딜레마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다시 잊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책도 펴냈습니다. 1부에서는 이호경 감독의 시선으로, 2부에서는 오은주 집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이관희 집사가 했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두 부부의 이야기, 영화와 책이라는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시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